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뿅간 군대 아십니까? 뿅간 군대. 문재인 군대 5년 동안에 뿅간 군대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필로폰 마약을 구입하고 반입하고 보관하고 투약하고 판매까지 하고 또 대마초 재배까지 했다고 전주의 의원실이 5년 동안 군내 마약사범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26건 중 실형 선고된 건 2건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군대, 이 군대 9.19 군사합의 이후에 썩어도 완전 썩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최근에 10대하고 20대 사이에서 마약과 불법 약물이 급속히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 군대에서는 병사와 부사관이 마약 투약은 물론 반입도 하고 재배도 하고 판매까지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군대, 과연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마약이 군부대 담을 넘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던 전주의 의원의 관련 사례를 이렇게 국민일보가 소개를 했는데 이 신문에 따르면 말이죠. 이 전주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내 마약사범 관련 판결문 26건을 건네받아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 중 26건 가운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2건에 불과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주의 의원은 그 가운데 몇 개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개된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상병 A씨는 휴가 중에 필로폰을 구입한 뒤에 몰래 부대로 반입해가지고 자신의 관물대에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이 A 상병은 입대를 2주 앞둔 2018년 7월에 현금 인출기로 무통장 송금해서 필로폰을 구입했고 입대 후에 휴가를 나와서 필로폰을 4번이나 구입했다는 겁니다. 이 A 상병은 휴가 중이던 2019년 3월에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끓인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을 했고 그리고 남은 필로폰을 부대로 가져가 보관하다가 군사경찰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이 군사경찰이란 건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데 군사경찰은 과거의 헌병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헌병을 지금 현재는 군사경찰로 부르고 있습니다. 군검찰관은 군검사 그 다음에 법원의 판사격인 군의 판사는 군판사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름이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A상병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리죠.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육군 하사 B씨가 2019년 대마씨 34알을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비 하사는 부대 내에서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가지고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도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비 하사는 이렇게 키운 대마초 어떻게 했을까요? 대마줄기하고 대마초를 싹싹 갈아가지고 버터하고 섞어가지고 빵에 발라 먹거나 담배처럼 말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에 문재인 정권 사례입니다. 비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관련 물품은 모두 몰수했습니다. 집행유예 4년. 실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네. 2016년부터 대마초를 피우던 육군 중사 D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초를, 이건 해외 사이트 아주 국제적으로 놀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 10개를 주문해가지고 덜미에 잡혔습니다.
D중사는 2018년 직접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마음먹고 네덜란드 마약업자에게 대마 종자 10개를 주문했습니다. 마약업자는 국제 등기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들켰습니다. 군사경찰은 2018년 6월 대마 종자를 담은 우편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 D중사를 검거했습니다. D중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주의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하고 육해공군 군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가 한 74건 정도 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까지 8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윤석열 국방부는 이걸 뿌리를 뽑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마초 뭐 하여튼 이런 마약류를 완전 뿌리를 뽑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전 의원이 마약 관련 범죄를 이렇게 많이 일으킨 거는 분석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적으로 피폐한 그 마약류의 만연. 마약은 이거 하면 사람 피폐해지고 죽습니다. 결국. 예. 참혹한 선택을 한 마약. 이런 마약을 퇴치를 완전 퇴치를 하고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네. 전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상당히 경종을 울렸습니다.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을 하게 되면요. 군대 군 기강이 무너지고 이거 문재인 군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마약을 영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니요. 문재인 정부 도대체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놓더니 9.19 군사 합의를 해놓고 있더니 결국 마약 재배를 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석고대죄할 게 뭐 한두 개입니까? 뭐 탈원전 뭐 등등 엄청 많죠. 네. 뿅간 군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뿅간 군대. 제목이 말이죠. 이 저 뉴델리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뿅간 군대라고요. 마약 먹고 뿅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뿅간 군대 해가지고 점점점 필로폰 구입, 반입, 보관, 투약, 판매, 대마초 재배까지 했다. 참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전부 집행유예로 풀렸습니다. 이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퇴치하지 못합니다. 정말 문재인 군대 지난 5년 문재인 군대에서 별일이 다 있었군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